어떤 데이트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같이 나온이랑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죠. 추천 좀 해드릴게요. 네. 오렌지는 컬러 보시면 정말 예쁜 오렌지 빛깔이죠. 사과 같은 기분 좋은 농축된 과실 향이 느껴져요. 그래서 이 와인도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, 이거는 프랑스, 예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쪽 와인이고, 이거 화이트. 어느 거 하나 다 고르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, 취향에 맞는 거 골라주시면. 뭐야? 그냥 귀여운가 봐. 그냥 쳐다... 듣고 있는 것도. 뭐야? 아, 뭔데 그룹이? 누가 먹어봐 싶어? 나는 이간이 아니다. 뭐야? 암색! 뭐야? 아, 저 유죄 인간 진짜 사랑에 빠진 눈빛이. 어 눈빛이 아우 원래 이쁜가 봐. 어떻게 써? 귀엽잖아. 아니야. 재밌어서 오빠가 제일 재밌고 그리고 난 솔직히 오빠가 제일 생각이 깊다고 느껴져. 갈까? 그래. 다 드셨나요? 네. 들어가기 아쉬우신가요? 아니요. 안 아쉬워요? 앉으세요. 여기? 네. 그 카라반보다 여기가 더 재밌지 않나? 이게 더 재밌지 당연히. 아 뭐 그럴 것 같아서. 아 진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없나? 어디 진실 게임할 때 오빠 없는 것 같아서. 왜 나만 선택했는지 좀. 왜 오빠만 선택했는지 궁금하다고? 목소리만 듣고 선택한 것도 그렇고. 어쨌든 대화로 골랐잖아. 대화로 골라도 오빠 골랐을 거고 그냥 보고 느낌으로 골랐어도 오빠 골랐을 것 같다. 왜? 그래서 한 끼도 안 먹고 토피팅 했는데 버리고 스테이크를 드시러 가셨구나. 하지만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. 바다 가길 잘한 것 같아. 물론 바다 보면서 기분 전환 된 건 맞는데 대화의 내용 자체가 좀 더 서로에게 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않았나. 양자 역할? 어! 나한테만 마음을 열도록 해.